너네들 침상 펴야 돼. 여기 이제 손을 대고 침상 펴. 얘랑 올라갔다 내려오지. 뭐냐면은 후드가 이렇게 있고 이게 후드개야. 아까 보여준. 너네들이 후드로 올리면 후드개가 이렇게 있고.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은 음식물이 기도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뒤에가 식도거든. 이 뒤에가 여기가 식도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기도, 여기는 식도. 그래서 너네들이 같은 데다가 물 마시고 이러면 잘못 마시면 빽! 막 이러면 있지. 그게 살에 들렸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물이 넘어가는 거랑 얘가 후드개가 닫히는 이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야. 기도는 절대로 오염되면 안 되는 균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물이 들어와. 그럼 얘네들은 이물질로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지. 보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침을 해서 얘를 뱉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은 성대는 이쪽에 있어.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네들이 이 상태가 노래하기 더 공명이 좋을 거 아니면 이성포가 좋을 거야. 응? 그렇지. 열릴 때가 좋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후드를 내리는 거야. 후드를 올리면 얘가 덮여버리거든. 울림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일단 그걸 댐핑이라고 해. 원래 지금 댐핑이란 말을 좀 잘못 쓰고 있는데 그걸 공명이 감소한다. 그래서 후드가 눈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울림 자체가 적어지지. 말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 너네들이 이제 노래에 특히 이제 벌스 들어갈 때 사비는 대부분 사비는 다 음도 많이 나오고 음색도 많이 짙게 나오고 톤도 막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매력있게 나오고 할 거야. 근데 저음이 대부분 다 벌어져. 그럼 애들이 어떤 걸 쓰느냐? 소리를 한정으로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를 한정으로 모으거나 아니면은 뭐 이 앞에서 뭐 소리가 맺히게끔 하거나 아니면 뭐 코에다 걸거나 코에다 걸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런 식으로 목을 일단 인위적으로 쪼여. 그렇게 들어간 거야. 후드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상 이 상태에서 살짝만 잡아주면 이렇게 나면은 음색 자체가 어쨌든 너무 진해진단 말이야. 물론 울림 자체가 좋진 않지만 음색 자체는 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보통 그냥 후드를 올려놓고 노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래요. 벌스가 풀어지다 보니까 자꾸 벌스에서 소리를 자꾸 모아라 하다 보니까 너네들이 얘는 다 올려놓고 이렇게 시작.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다 따로 또 공명 강보, 공명점, 탁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잡지. 그럼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명 때문에 공명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후드를 내는 거.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이 귓속말을 하거나 아니면 입김 낼 때 이렇게 하거나.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춘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너네들이 노래할 때 힘 빼고 노래하라는 말 많이 듣지. 노래할 때 고음할 때 힘 빼 하지. 근데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돼. 그건 힘 빼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너네들 선생님들이나 어쨌든 간에 뭐 힘을 빼고 노래를 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고음이 임하는 거랑 똑같아. 발성에 쓰이는 근육들이 이미 단련이 다 돼 있고 어느 정도 힘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네한테 힘 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그게 힘을 뺄 수는 없어.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 힘을 빼라고 그러면 이렇게 성대를 이렇게 벌려놓는 거야. 딱 안 붙게끔. 그럼 애들이 노래를 할 때 아무리 이렇게 노래를 해.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대도 안 붙고 힘은 힘대로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목만 상해. 결정적으로 너네들이 힘을 뺀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계속 발성 훈련을 빡세게 돌리고 하면서 근력 자체가 좋아지면 너네들이 나중에는 그냥 소리를 편하게 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하회 아령을 5kg짜리를 5kg짜리를 지금 못 들어. 지금 잘 못 들어. 한 3개밖에 못 들어. 근데 3kg짜리부터 해가지고 하회 한 30kg씩 계속 들어. 그렇게 해서 한 두 달 동안 훈련을 해. 3kg, 5kg 늘려가면서. 그럼 나중에 얘가 팔이 이만큼 늘어나면 근력도 막 엄청 좋아져. 그럼 얘가 그때는 5kg짜리를 어떻게 느낄까? 그렇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느끼겠지. 편하게 느끼겠지. 마찬가지로 절대 힘 빼고 하라 그래가지고 노래들 노래할 때 숨 섞는 거 자체가
일단은 결절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여자들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성대, 여자 그 성악가들. 여자 성악가들은 막 초고음하잖아. 근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성대를 뒤를 걸려가지고 고음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성악 쪽은 이제 뭐 얘기를 드는 거지만, 그래서 여자 성악가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걸려요. 결절 같은 게 많이 걸려요. 오케이? 다시 넘어갈게. 자, 그리고 소리 낼 때 원래는 이렇게 다 붙어야 돼. 아까처럼 벌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저음 낼 때 여기 성대 길이 봐봐. 짧아지지. 자, 그리고 고음 낼 때 여기 봐봐. 길어지지. 이게 뭐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오잖아.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후두를 내리는 거야. 후두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 그거는 성대가 앞으로 당겨지겠지. 너네들이 일단은 아까 내가 그 잠깐 설명했는데 성대도 이렇게 두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흉성, 중성, 두성 이렇게 나뉘잖아. 중성이라는 개념은 들어갔겠지. 중성 잘 못 들어갔지. 사실상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대가 전체적으로 두껍게 붙으면 그걸 흉성이라고 해. 이렇게 접근하면 자면한테 왜 장난해? 그리고 이때가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붙으면 얘를 중성이라고 하고 이 끝에만 완전 이렇게 붙으면 이걸 두성이라고 해.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전에는 감각적으로 이제 그냥 가슴이 울리는 것 같다 또는 머리가 울리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흉성 두성 이렇게 나뉘는 건데, 그 논문이 2006년도인가 일본 사람이 그걸 발표를 했어. 이게 성대가 있다고 치자잉.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 피치 잘 들어. 어때? 낮아지지. 아까 성대가 뭐라고 했어? 얇게 붙으면 두성이라고 했지. 두껍게 붙으면 흉성이라고 했어. 자, 이 고무줄이 결국에는 양쪽으로 당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얇아지는 거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붙는 거랑 한번 붙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여기만 붙었다 떨어지는 거랑은 속도 자체가 다르지. 그래서 보통 성부전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는 이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후두를 내리면서 이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야. 이 길이. 이제 음질 자체가 달라지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매끄럽게 이제 연결하는 거를 파사지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너네들이 후두를 내리는 이유가 이 성대 길이 자체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접촉 면적이 줄어들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얘뿐만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던 호흡 압력 있지. 호흡 압력 확 올라와줘야지만 얘가 또 그만큼 떨려. 보통 이제 너네들이 노래를 할 때 호흡을 일정하게 뱉으라고 하잖아. 사실상 이게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고음에 갈수록 성대는 더 확실하게 닫아주고 호흡도 더 확실하게 증가해줘. 호흡 압력도 일정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지 호흡 압력 자체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노래할 때 고음할 때 그 배 내밀고 하라는 그런 거 들어봤지. 고음 갈 때 배 내밀고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 들어봤지. 배를 내밀고 하면 아까 내게 얘기했던 이 움직임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아예 처음에 호흡 압력이 너무 세서 아예 성대가 잘 안 붙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끝까지 고음할 때 노래할 때 뭐 계속 배를 내밀고 해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목만 조여져. 소리 자체도 울림 있는 소리도 안 나고 튀어나가는 소리도 안 나고 되게 답답한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 내가 비유를 할 때 호흡을 이제 자꾸 쓰면서 성대도 더 강하게 닫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너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경차에서 경차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호흡 연습이랑 발성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외제차까지 쭉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이제 호흡 자체를 안 써버리면 계속 경차에서 끝나는 거야. 이 운동 자체가